충청도 서산에 사는 한 선비가 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위엄 있는 한 관원이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그를 보고 놀라 정승께서는 작고하신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을 하직하고 저승에서 마마를 관장하는 벼슬을 얻어 호남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승을 등지고 그를 따르는 아이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그 광경을 본 선비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골격과 용모가 귀한 집 자제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쯤 먹은 아이였는데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아이만 등에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힘들어하기에 어느 집안의 아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두신이 아이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호남 어느 고을에 사는 김씨 집안의 아이였는데 3대 과부가 사는 집의 독자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아이에게 심하지 않은 증세를 주었고 두창이 돋아 열이 나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그다지 힘들지 않게 병을 앓았습니다. 아이의 집안은 부유하여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두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성한 뇌물을 바쳐 전부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운명이 다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했는데 짐을 질 말이나 사람이 없어 그 아이에게 짐을 지고 따라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자식이 마마를 무사히 치른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3대 과부가 뇌물을 넘치도록 준 것인데 그걸 받고도 아이를 잡아가는 건 너무하다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승께서는 생전에 후덕한 분으로 유명했는데 어째서 남의 집 제사를 끊으려 하냐며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두신은 인간의 목숨은 사명이 주관하는 것이고 아이를 돌려보내면 많은 짐들을 지고 갈 수 없어서 난처해했습니다. 선비는 세상에는 간혹 음덕으로 목숨을 다시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살려주기를 좋아하니 꼭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명께서 책망하더라도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 말이 한 필 있는데 그걸 내어줄 테니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주라고 거듭 권하였습니다. 선비가 마구간에서 말을 끌고 오자 두신은 잠시 고민 끝에 선비의 청을 들어주었고 두신 앞으로 끌려온 말은 순식간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두신은 아이의 짐을 혼이 된 말에게 옮긴 후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돌아가면서 한 걸음 뗄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을 표하는 듯 선비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선비가 무언가에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그 뒤 선비가 호남 지방에 일이 있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자 부유한 사대부집에 들어가 묵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던 소년이 선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혹시 서산에 이러이러한 느티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비가 있다고 말하자 소년은 어느 무렵에 과객께서 그 느티나무 아래에 쉬면서 낮잠을 주무신 적이 있냐고 다시 물었고 선비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두역사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본 일이 있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년은 몸을 벌떡 일으켜 안채로 뛰어들어가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 오셨다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밖으로 나와 선비에게 절을 하고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마마를 무사히 치른 후 두신을 보내는 제사까지 올렸는데 갑자기 아이의 숨이 멎자 어머니와 남은 과부들은 모두 따라 죽을 결심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이영으로 묶어두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거기서 연기 같은 기운이 일더니 순식간에 묶여있던 이영이 풀리고 아이가 벌떡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서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선비와 두신이 느티나무 아래서 주고받은 대화와 말을 내주어 자기 대신 짐을 지도록 한 일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꿈은 본래 허황한 것인데 어찌 사실이겠습니까?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꿈이라 하지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고 선비님의 꿈 역시 같으니 어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며 매우 고마워하였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비님께서 연로하시면 아버지로 섬기고 젊으시면 의남매를 맺으리라 결심하였다며 떠나지 말고 함께 살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의 끝에 사람과 말을 보내 선비의 집안 식구들을 모셔오게 한 다음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주고 건너의 집 한 채를 얻어 대대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